0544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KPTU입니다. KPTU는 금속열처리 및 금형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상품 매출로는 알루미늄 각봉제를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도소매하고 있음 자동차 부품의 표면처리 산질화 공정개발로 매출이 증대되고 있으며 코팅 공정으로 금형 및 기계 부품 등을 임가공 형태로 꾸준히 납품하고 있음 기존의 알루미늄 압출 금형 등의 매출 형태에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비압출 및 첨단 부품 쪽으로 연구개발을 집중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금속의 열처리 및 표면처리업, 압출금형 및 프레스금형 제작업, 산업용 알루미늄 판매업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주요 취급 품목은 백흉 트리트먼트, 플래즈머 서피스 트리트먼트, 메델 세라믹 코팅 등임 대시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메달 세라믹 코팅 및 플라즈마 PVD 코팅 표면 처리 기술을 확보하고 있음 재무 대시 압출금형 및 LCD 금형 부문의 부진에도 열처리 부문의 수익 증가한 가운데 L형제, 공구강 등 상품 판매 증가하며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원가율 상승에도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금융자산평가이익 제거, 파생상품 평가 손실 증가 등으로 순이익률은 하락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와 국내 건설 투자의 감소세 지속, 철강 및 비철금속 산업의 수요 감소로 표면 처리 및 금형 가공 수주 부진하며 매출 성장 제한적일 듯. 2023년 5월 30일 기준 장마감 KPTU의 시가총액은 298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KPTU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537위입니다. KPTU의 상장 주식수는 506만 주입니다. KPTU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KPTU의 퍼은 14.76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2.7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2.6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9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90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6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9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75배, 7,90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8번지억 원, 12억 원, 1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31억 원, 61억 원, 20억 원입니다. KPTU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06.07% 쌓인이고 유보율은 1434.69%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85.52이며 전일 대비해서 26.71 더하기 1.0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51.50이며 전일 대비해서 8.27 더하기 0.9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PTU의 2023년 5월 30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5,89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860원보다 3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